자, A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좀 주의시 보셔야겠죠? Here are some ways sponsors can join. 여기에 몇 가지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소개를 하면 그 뒤에는 적어도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해당되는 게이 뒤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겠고, 그럼 혹시 이제 B와 C 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A번, B번 같은 경우는 60% of them, 이때 them이 가리키는 대명사, 앞에 명사가 뭔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C에서도 they라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앞에가 나와야 되겠죠. 자,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볼까요?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이니까, 무엇에 따르면, 자, 어떠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아이들의 non-governmental이라는 것은 non은 비란 뜻입니다. 비정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비정부적인 그러한 조직인. 자, 처음 나오죠. Save the Children이라는 지금 어떤 조직에 의하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시죠. 4밀리언이니까 400만 명 이상의 막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throw out the globe란 말은, globe가 뭡니까? 세계입니다, 세계. 전 세계에 걸쳐. 중요한 건 죽습니다. die within their first month. 첫달 안에. 자, what's worse란 말은 그거보다 더안 좋은 거. 뭐, 설상가상으로란 말 쓰겠죠? half of them, 그들 중에 절반은 죽습니다. 첫 24시간 이내. 자, 그럼 이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갑자기 C번에 그들은 니팅 키트를 구매한다? 아, 막 태어난 애가 갑자기 기어가고 어디 저기 가게에 가요? 와서, 저기요! 니트 만들 거 주세요, 그래요? 뭔 소리야? 갑자기 시가 어떻게 나와? 어? 원태야, 도대체 니막 태어나갖고 저기 시 뭐야 저기 막 마트 이런 데뭐 사러 갔어요? 아예 안 되죠. C를 먼저 넣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와 B 중에 골라 써야 되는데, 자, A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따라서 여기선 핵심도 이거죠. 따라서란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Save the Children이라는 이 조직은 has started, 시작하였다. Life saving이라는 게 뭐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 캠페인이라는 것을. 여기에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스폰서들이 조인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뒤에가 아까 말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고, 비해내 봅시다. 그러나, however, 그들 중에 60%는 could be saved, 뭐될수 있다. 구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아이템들과 함께. 예를 들어, antibiotic이란 말은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모자입니다. 처음으로 모자랑 그 다음에 항생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방지약은 예방하기 위해서. hypothermic shock란 말은 우리가 저체온증입니다. 죽는 이유가 이거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적어도 A, B, C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그 중에 60%는 살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B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올 것은 그렇지. C가 돼요? 아니요.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거잖아요. 구매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등등. 답은 B, A, C의 내용인 2번이 돼야겠죠. 막 풀었냐? 어떻게 C를 먼저 쓸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여기에서 핵심이 돼서 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다는 거. 잠깐 볼 시간 드릴 테요. 자, 이거 볼게요. 내용 보면, 자, ABC에서 좀 재미있는 게, Those killed deficit theory. 여기에 deficit은 결핍이란 뜻인데, 여기가 도가 중요합니다, 도가. 왜?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라는 이렇게, the 플러스 명사가 우리가 나오는 경우는, 물론,
어떤 경우는 반드시 더를 앞, 뒤에 문장과 상관없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 명사는 앞에 한번 어 플러스 명사로 나온 명사를 다시 쓸 때 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술 부족 이론이라는 거, 그럼 이게 앞에 한번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B번에 보면은 그 메인 디퍼런스, 주된 차이점인데 그 두 가지, 역시 또 더가 나왔죠. 그 두 가지 이론이라는 거,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론들이 앞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 C번은요 좀 더 명확합니다. C번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나 more recently, 좀 더 최근에 그것은 대체되어져 왔다. 무엇으로? 이 alternate라는 단어, alternate, 대체 또는 바꿨을 수 있는입니다. 네. 자, 앞에가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의 바꿨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론으로 교체되어졌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기에 읽는 것의 약점은 이 약점에 대한 대체의 어떤 이론. 근데 이것은요 defines, 정의합니다. 그 문제를 뭘로? 스킬의 부족이라는, 어? of plus skill deficit라는 A에 나왔던 부분과 연결이 되죠. 그럼 적어도 A보다 우리 내용상 뭐가? C다. 자, C 다음에 A가 나오겠죠. 적어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잠깐만요. 바로 뒤에 나오느냐, 바로 뒤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는 by, in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스킬 디피시트란 그 이것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 뒤에 갑자기 대조적으로란 말을 쓰려면 앞에 부분이 뭔가 더 나와줘야지 이걸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본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Up until 언제까지? 약 10여 년 전까지 해서 Late Bloomer라는 거, 이게 우리가 만성 대기형이란 겁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가서 성공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론이 아주 reasonable,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인 기본이었다. 무엇을 위한? 선생님들의 patience, 인내심.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잘할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참는 거죠.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생들? Did not catch. 뭔가를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그 독, 읽기, 읽기를 빨리.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뒤에 갑자기 A가 들어간 건 불가능하죠. 왜? 방금 말했던 이 더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번은 뭐가 문제냐? 두 가지 이론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레이 블루마라는 거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B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맞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C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C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A하고 B인데 아까 치면 선생님이 분명히 스킬 데피시트가 나왔으니까 주저앉고 이걸 딱 써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대조적이란 말을 쓰려면 적어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얘하고 뭔가 좀 차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C에 대한 내용만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지금 A를 넣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B를 먼저 읽어볼까요? 그 두 가지의 이론들 앞에 나와 있는 잠깐만요. 바로 이 이론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이론이 되겠죠. 이 이론. 이 이론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더 truth theories라는 걸 쓸 수 있죠. 이론들의 차이점은 레이 블루머들은요, 이 이론은요, 뭘 제안해? 여기에 나왔죠, 드디어. 이 이론은 어려움들,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들,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다. 라는 레이 블루머 theory에 대한 이론에는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 뒤 이것과는 무엇? 반대로 이 이론은 뭐해? 기다리라는 것을 기다리면 의미가 없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C, 다음에 B, 다음에 A가 되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것만 보고 쓴 사람은 C, A, B를 썼을 것이고, 그죠? 네. 아마 이거를 이 문제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 번째 거고. 자, 그 뒤로 넘어가서 몇 번입니까? 그 다음 100,
521번은 몇 페이지입니까? 181이요. 181페이지. 와, 자, 얼른 푸셔야 됩니다. 521번부터 525번까지. 자, 시작!